농도를 높은 걸 쓰면 문제가 약간 잔털들 같은 게 이렇게 수염 같은 게 좀 난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. 의도하지 않은 곳에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 댓글 들어온 거 있어서 답변 드릴게요. 도미노 SN님이 미국 코스트코에 미녹시딜 있길래 바로 샀는데 여성 환자 쓰지 말라고 해서 남편이 쓰고 저는 못 썼어요. 왜 여성 환자는 쓰지 말라고 한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? 라고 질문 주셨는데, 미녹시딜이 두 종류거든요. 여성용, 남성용. 남성용은 5% 농도가 좀 높은 미녹시딜이고요. 여성용은 보통 2%에서 3% 미녹시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종류인데 미국 코스트코에서 사신 게 아마 5%일 거예요. 5%는 이제 남성만 쓰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남편분만 쓰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, 사실 괜찮습니다. 근데 여성분들한테 좀 농도를 낮은 걸 쓰는 이유는, 남자들은 이게 농도를 높은 걸 쓰면 문제가 약간 잔털들 같은 게 이렇게 수염 같은 게 좀 난다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. 의도하지 않은 곳에. 효과는 사실 농도가 셀수록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탈모가 심한 분들은 여성용보다는 남성용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애초에 물론 의도는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편법으로 남성용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효과를, 그리고 잔털들이 혹시 나는 다모증이라고 하거든요. 의도하지 않은 곳에 털이 나는 것을. 근데 그 다모증을 나는 것은 여성분들은 왜 쪽집게 같은 걸로 이제 털 관리, 눈썹 관리 같은 거 잘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5%를 쓰는 게, 효과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은 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남자용을 사셨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는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써보시고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낮추셔도 되니까요. 네.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